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걸 놓고 그려볼까? 향진 씨가 도루묵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. 이거 뭐야, 여보? 아, 예. 도루묵이길래. 도루묵 저기 조짐해내려고요. 준현 씨는 왠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모양이다. 표정이 그래. 내가 좀 해본다는데 하지 말까요? 아, 일단 해봐. 당신 솜씨가 엄마 솜씨하고 어떤가 한번 봐주면 하고. 아니, 나를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이제 쫙 하는 그 표정이 뭘까? 아내가 주방에 있는 모습이 신기한지 준현 씨는 계속 옆을 서성인다. 그러면 되겠어요? 여보, 당신 저기 가서 좀 앉아있어. 내가 할게.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사나워. 아니, 음식 해 먹을까? 시트에서? 아니, 그래도 가서 앉아있어. 앉아서 구경해. 아, 불안스러워요. 무슨 내 집에. 앉아서. 향진 씨의 도루묵 요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. 아니야? 어? 밥 먹으러 오라고. 밥 먹으러 오라고 맞아. 여기는 향진역. 식사하세요. 아직 아니야. 기다려. 밥 냄새도 끝내는데. 오랜만에 가는 부부만의 저녁. 게다가 향진 씨가 직접 솜씨를 부린 식사에 준현 씨 기대가 크다. 당신이 해준 무시래기국이 맛있나?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엄마 맛하고는 틀린데 맛있네도. 그 맛이 드러난 얘기잖아. 아, 맛있어요. 도루묵은 또 어떤가? 향진 씨의 야심작 도루묵 조림이다. 어때요? 간이 됐어요? 맛이 아무래도 게 괜찮은데? 괜찮아요? 특별식이 아니고. 준현 씨에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행복한 저녁이다. 그렇게 부부만의 저녁이 깊어간다. 다음 날 저녁. 기숙사에 있던 둘째 아들 승진이까지 데리고 온 가족이 출동했다. 여보. 네?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? 아니요. 엄마가 어디 가면 전화하는 거 봤어요. 슬그머니 갔다가 슬그머니 와 계시고 그러지. 모시러 갈 거니까 난 안 했구만. 전화 온 줄 알았지 당신한테. 그리고 전화를 하면 당신하고 통화를 하지 나하고 통화를 해요 엄마가. 아, 그래도 나한테 안 왔으니까. 아유, 전혀입니다. 전혀입니다. 영월에 있는 둘째 딸 집에 간 장모님을 모시러 가는 길이다. 준현 씨의 손에 어쩐 일인지 공구통이 들려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준현 씨는 들어서자마자 장모님부터 찾는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어제 집에 왔다 깜짝 놀랐잖아. 갑자기 오느라고. 난 시내 모임 가신 줄 알았지. 아유, 처음에. 갑자기 오는 편이 있어서 애들이 뭐 가져오래. 아유. 그래서 왔지. 더 어쩐지 급해셔가지고. 버스 타고 오느라고 혼났다. 아유. 엄마 버스 타고 안 다니시는데. 얘기를 전화해도 해주셔야지. 아, 예. 버스 타고 안 다니시는데 고생하셨네. 추위에 오는 길이 힘드셨는지 장모님의 하소연이 이어진다. 아니야. 엄마. 큰딸이 있는 데가 나, 여기가 나. 내 자리가. 그치, 여기 내 집이 편한 거야. 아, 어제 와서 저녁을 먹는데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둘이 앉아 먹으니까 잘라요. 그래서? 아이, 그래도 뭐 냉장고 먹던 그래도 자주 볶아먹고 지져먹고 해주게. 그 맛 안 나. 엄마가 해주시는 게 맛있지. 그래, 있을 때 잘해. 저도 당장 왔잖아. 알았어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. 웃으니까 좀 아쉽지? 있을 때 잘해. 그러니까 잘해. 그거. 알았어요. 그러니까. 네, 잘하겠습니다. 아유. 아니.